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어제 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다가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전략들, 시선을 여기에다가 좀 쏟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뭐 사실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는 뭐 뭔가 투자도 줄일 것이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빈살만과 관련된 이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 섹터나 테마들은 좀 그래도 희망적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뉴스계 탑은요. 네. 자, 수소 트렌과 방산입니다. 그 중에서 자, 방산주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빈살만 왕세자가 어제 방한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제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콕 집어서 이야기도 했지만 방산, 뭐 에너지, 그리고 관련된 이쪽 인프라, 수소 인프라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투자의 개념에서 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방산 섹터를 한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제적 정세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울러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얼마 전 2월 달에 있었던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 정말 누구든 예측을 못할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산 섹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입 장벽에 대해서 한 번 더 일깨워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해 드리려고 네네. 합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느 산업이든 어떤 산업이든 어떤 이 일이든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호텔신라처럼 면세점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과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까지 한 4,500% 정도 올라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고 진입 장벽이라 하는데 저 갑자기 어떻게 뭐 그 방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호텔신라던 이야기하냐라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방산 산업은요 사실상 진입 장벽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네. 자,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2013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한 뭐 500%, 600% 정도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진입 장벽이고 그 진입 장벽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방산 섹터에 한 번 더 기회가 온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누군가가 돈이 된다면 사업에 끼어들게 되고 그 산업은 또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방산 산업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끼어든다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이 분단 국가에 오랫동안 이 축적되었던 이 기술력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그 환경이 만들어낸 하나의 글로벌 탑이 나올 수 있는 그 이 하나의 계기가 좀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글로벌 안에서 우리 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셀링 포인트는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나 이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생산 공기 주기도 있고요. 그리고 무기의 이 성능도 있지만 특히나 셀링 포인트로 보여야 되는 키워드는 뭔가면 마이크로칩입니다. 반도체라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전 세계 1, 2등을 달리는 산업 중에서 하나가 반도체죠. 그쵸. 예, 마이크로칩입니다. 얼마 전에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공격 중에서 돈바스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 공격을 할 때 그 중간에 이 미국에서 무기 지원이 있었죠. 하이마스였습니다. 하이마스가 이제 한 총 11대가 갔었는데 하이마스가 간 후로 돈바스 지역 위쪽으로 추가적인 공격이 막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무기의 이 신형화, 구형화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하이마스 같은 경우에는 명중률이 한 80% 가까이 나고요. 그리고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30%대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 군비, 그 국가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군사 경쟁력이 대부분이 이제 그 수주 아니면 그
재고량 아니면 네. 과거에 이제 전쟁을 많이 했던 나라들의 이 군비 경쟁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구형과 신형의 확실한 좀 이 다각화가 지금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또 이런 이 앞선 기술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중동뿐만 아니라 중동 주변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여러 이 그 무기의 네. 경쟁 무기의 이 수주 전경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자, 특히나 이제 이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 드릴 게 자, 국가적인 이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네. 이제는 그 대립 국가가 아닌 나라도 나라의 이 자주 국방에 있어 가지고는 예산을 증가시키는 이 그 형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호주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어제 우리나라를 찾았다가 떠났는데 여기에서 뭐 에너지나 뭐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우리가 방산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지역에서도 최근에 뭔가 지정학적 리스크나 무력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도 확실히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방산 섹터 오늘 최선호 섹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오늘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흐름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요. 네. 자, LIGNX1 그리고 S&T 중공업을 좀 들고 왔습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셀링 포인트 한번 잡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말 그대로 K9 자주포 하고요, 그리고 로켓,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요번에 수주를 제대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그런데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요, 8월 달에 이 그 폴란드 수출이 3조이고요, 지금 현재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천부까지 계약해가지고 8조 원 가까이 수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K9 자주포만 생각하시는데요. K9 자주포를 수출을 하게 되면 10대당 아니면 8대에서 10대당 한 대씩 또 이 무기 탄약 전차를 또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있어가지고 플러스 알파까지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S를 받기 위해서 주기적인 이 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금 앰뷸런스 같은 전차도 추가적인 구매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가지고는 네. 여러분들 이 K9 자주포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추가적인 이 발주 물량의 알파도 추가적인 거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봐드리고요. 오늘 셀링 포인트 한번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자, 올해 내내 우상향 중인데요. 우상향인데 특히나 이 3분기 넘어서는 반기 넘어서서부터는 자, 우상향 패턴에서 여러분들 자, 여기 전고점에서 자, 요번에 이제 이 갭상승의 음봉을 맞고 전고점에서 물량이 살짝 나오는 걸 좀 보이는데 특히나 오늘의 이 양봉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오전장부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 있어가지고 건설 인프라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협상의 기대감이 나오지 않나라고 보게 되면 자, 이 방산 쪽, 방산 테마 쪽 이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이제 하락을 좀 보일 수 있었던 하나의 모멘텀 좀 이렇게 악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개파락의 양봉에 방산 섹터까지도 같이 지금 양봉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과거에는 이 방산 텐타를 하나의 지질학적 리스크의 테마로 봤다면 네. 지금은 하나의 산업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 여러분들의 HTS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HTS로 해외 정치를 보시게 되면 록히드 마틴 있죠. 록히드 마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특히나 이 지금 지질학적 리스크가 없어지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군비 경쟁은 이제는 산업화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자, 양 21선의 눌림목 자리에서 61선 탈환하는 5일선 상단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어찌 보면 21선 눌림목 자리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2시 15분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네. LIG 넥슨. LIG 넥슨. 네, LIG 넥슨입니다. 좀 빨리 할게요. 네. 네.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요, 천궁2 하고요, 그리고 현궁 보병용 대전차 유도차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요게 밑에 자, 살짝 올려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LIG 넥슨의 셀링 포인트는 수주 잔고만 일단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2018년도에서 지금 현재 5조, 6조, 7조, 그리고 2021년 8조, 그리고 2022년 6월 상반기 기준으로 8조입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되면, 야, 이거는 그러게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의 이 수주 잔고가 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거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 방산 쪽은요, 각 나라들마다 계약을 할 때 비밀 조항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 자체를, 수주는 LIG 넥슨의 이 수주 금액은 뜨는데 어떤 걸 어떻게, 어디서, 얼만큼 수주를 하는 거는 사실상 이 국방은 기밀사항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이렇게 늘어나는 반면에 공시는 많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눈으로 숫자로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S&T 중공은요. 여러분들 S&T 중공을 볼 때 아직까지 차트는 움직이짐이 없었습니다. 셀링 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S&T 중공 같은 경우는 K2 그리고 K9 자주포, 현대로템의 흑표 K2 전차하고요. 그리고 K9 자주포에 제일 비싼 걸 납품하죠. 네. 엔진입니다. 자, 엔진이고요. 자, K2 흑표 전차에는 최대 1,600마력의 이 전진 6단, 후진 3단 엔진을 납품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1,500마력의 이 4단 엔진과 후진 2단 이 오토 엔진을 네. 납품하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걸 납품하게 되면 자, 그래도 영업이익은 역시나 잘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네. 세 가지 종목들의 셀링 포인트를 알려주셨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최선호주 탑픽 종목과 네.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최선호주 탑 종목을 알려드리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딱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영업이익을 먼저 여러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3분기,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따라오는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1,300억입니다. 네. 지금 현재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폴란드 수출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하고 몇 군데 이 물량 자체가 지금 K9 자주포가 지금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다 만들지도 네.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4분기에 지금 예상 컨센서스가 1,300억에 분기 대비 분기 성장률은 100% 성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4분기 실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배팅하시게 되면 네. 여러분들 내년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는 롱 포지션으로 가셔도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은요. 그래도 이 이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고점의 이 물량의 목표가는 86,800원까지 두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 이탈하게 되면 끊어내시고 하단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수열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3,700원 자리를 두드려 가고 현재가보다도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편입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주 중에 최선호주로 선택을 해주셨고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방산주에 관심 한번 많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정우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